이제 본격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기 직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더 아셔야 될 사실은 이 정사라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화의 코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하나의 또 다른 근대의 풍경인데 이제 더 이상 봉건적인 체제로 뭐 서로 이렇게 선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유연애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많은 또 결혼을 할 수 없는 또 비극의 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들이 그냥 동반 자살하는 문학 작품 실제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두고 정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정인들끼리 연인들끼리 동반 자살하는 문화 이걸 특히 불을 지른 작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도무랑 아리시마 다케오라는 일본 소설 작가가 특히 이런 글을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일종의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의 극치죠. 이런 문화의 분위기 위에서 식민지 조선의 두 젊은 지식인들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한 화제이고 뉴스였고 이 판이 일본에서도 많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자,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두 명이 만 서른이 되지 못한 두 명의 젊은 예술 엘리트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놓고 본다면 뭔가 윤심덕이라는 사람은 자, 윤심덕 사람으로 좀 알아보죠. 야, 뭔지는 뭐지만 동경 유학 갔다 오고 뭔가 엘리트 같은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주집 아들이겠구나. 아, 지주집 딸이겠구나. 그렇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요. 윤심덕은 평양 출신이고 평양에서 콩나물 장사하던 집 장녀였어요. 야, 제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야. 엄마는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아버지는 콩나물 장사하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식민지에 뭐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 뭐 저 유학 갔다 온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평양, 전형적인 평양 여자. 정말 잡초와 같은 생명을 갖는 평양 여자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보면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우랄 알타이계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키가 컸어요. 굉장히 장신의 늘씬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그 당시 평양의 여자 선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가 야 심덕아 넌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꿈을 잃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경기 여고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경성사범에 입학했습니다. 경성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식민지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직업이 지가 자기 능력으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식민지의 최고의 직업은 뭐다?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대학을 가는 것 같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갔고 유학은 어떻게 갔냐? 경성사범을 났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원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의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얘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미 그것만 알아도 식민지의 젊은이로서는 최고의 자리를 올랐는데 이른바 총독부 관비 유학생 자격 시험에 1등으로 붙습니다. 야, 우리 치면 국비 유학생이지. 그래서 유학도 총독부 장학금을 받고 동경으로 간 거예요. 그게 1918년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는 바로 전해죠. 그래서 1922년에 귀국할 때까지 아까 말했던 동경고등음악학원에서 음악교육학과 성악을 공부했어요. 이게 이제 식민지 최초의 소프라노가 아니 한국 역사상 최초의 서양음악을 전공한 소프라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국하기 전에는 일본 도쿄의 제국극장
제국극장의 매니저가 한 달에 150원씩 줄 테니까 전속 가수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을 딱 했는데 아무도 이 아주 자신이 공부하는 이른바 클래식 서양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식민사회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에 자기는 예술가인데 뭘 아무것도 아니야. 족도 아니야 한마디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귀국 독창회를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었는데 대박이 터져요. 그래서 공식적인 또 더 큰 규모의 독창회를 YMCA에서 열었는데 인산 1회를 이룹니다. 이 사람의 음악을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윤심덕 이때 유명해지게 된 게 음악 때문이 아니고 윤심덕의 유명한 발언 때문이에요. 나는 자유연애론자다. 그러니까 봉건적인 형태의 결혼 제도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경성에 있는 모든 한량들은 도대체 누구 내가 누구야? 어? 그럼 나도 혹시 하고 이제 입에서 입으로 막 화제가 됐네. 근데 뭐 와서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를 때 무슨 귀신 씨라라 까먹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노래들만 부르니까 첫 번째 반짝을 끝으로는 아무도 이 음악을 찾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게다가 학교 다시 학교를 선생이 되긴 했는데 이건 정말 이미 동기까지 갔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한심하게 애들이나 가르치고 앉아있으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정말 적성에 안 맞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집은 여전히 가난하다는 사실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양에 있던 엄마 아버지하고 동생들이 전부 자기 누나가 출세한 줄 알고 전부 다 서울로 왔다라는 사실이야. 근데 정작 얘가 벌 수 있는 돈, 학교까지 그만두고 나니까 얘가 버는 돈은 사실상 없는 거지. 자기 딸이 뭐 동양영화 같아서 뭐 대단한 줄 알고 왔는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들거든. 이때부터 이제 윤심덕의 지옥이 시작돼. 근데 윤심덕은 평양 여자예요. 자기가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자기 남동생, 여동생들을 전부 유학을 보내요. 자, 이 유학이라는 것이 이제 이 죽음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남동생 윤기선은 미국으로 보내. 아, 일본에 가봤더니 역시 본바닥에 가야 돼. 그래서 남동생은 오하이오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는 바리톤이 됩니다, 나중에. 근데 남동생 어떻게 유학 보내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조선의 서울 경성의 한량 중에 이용문이라는 자가 있었어. 그래서 사실 윤심덕이 지발로 찾아가가지고 그 이용문은 나 윤심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는 문화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정말 좋은 학교를 이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싶다. 뭐 이렇게 꼬셨지. 아니, 그러지 말고 돈으로 줘. 뭐 그래가지고 돈 왕창 뜯어 내가 600원이나 뜯어 내가지고 동생 남동생 유학 보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 손바닥만한 서울 바닥에서 야 윤심덕이 이용문에 첩이 됐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스캔들이 난 거야. 막 쪽팔려가지고 하얼빈으로 튑니다. 1924년에 하얼빈으로 튀어가지고 또 하얼빈에서 한 1년 지내다가 뭐 하얼빈에서 뭐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경성으로 또 와가지고 제 여동생 하나 남으면 이걸 갖다 보내야 되는데 보낼 길이 없는 거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또 윤심덕이요. 토월해의 배우가 돼요. 그 토월해의 리드가 박승희라는 사람인데요. 승희하니까 여자 같지만 남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배우, 특히 여배우라는 직업은 사회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지금은 여배우가 되고 싶어서 안다라는 시대지만 그 당시는 기생보다도 낮은 천한 직업이어서 여배우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극단들이. 그러니까 남자가 막 여장하고 연극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박승희가 연극을 올리는데 여배우가 극단이 없어가지고 저 종로의 명월강한테 기생집에 가서 기생한테 야 네가 그래도 엔터테이너인데 우리 극단이라서 배우해주면 안 되겠네 했다가 빰 맞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 천한 걸 나보고 하라 그런다고 기생한테 빰 맞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여배우가 없었는데 윤심덕은 토레의 지발로 찾아서 여배우가 돼요.
그러니까 박승희 입장에서는 와, 막 지금 기생도 안 하려고 그런 거를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당대의 윤심덕이 배우가 되겠다 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추샤의 노래라는 이제 번안 극을 올렸는데 처절하게 흥행에 실패합니다. 왜? 노래 잘한다고?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윤심덕 키가 너무 컸어요. 배우를 하기에는. 남자 배우보다 더 큰데 그게 감정에 이입이 되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 돼요. 처절하게 깨진대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쪽으로 몰려, 윤신은 몰려가는데 놀라운 제안이 1920년 봄에 윤심덕에게 온다 이거야. 자, 그 놀라운 제안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 김우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김우진은 아까 목포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최고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정말 글자 그대로 토착 부르주아단 말이야. 지주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장남을 이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킬 목적으로 구마모토에 있는, 저 구마모토가 어디 있냐면요. 저 큐슈 남쪽에 있어요. 그게 농업학교가 굉장히, 구마모토 농업학교가 굉장히 유명했어. 그러니까, 야, 뭐 이상한 거 저기 뭐 배우지 말고, 이 우리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 농업학교로 유학을 보냈어. 그런데 정작 김우진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문학, 연극. 왜 꼭 부잣집 아들 새끼가 그래? 어?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지는 하기도 싫은 농업학교로 아버지 아버지를 유학을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 1년쯤 다니다가 아버지 몰래 도쿄로 튀어가지고 와세다 대학 영문과로 편입합니다. 곧 걸렸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너 이거 끊어버리, 돈 한 푼도 끊어버리지 빨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다시 질질 끌려서 목포로 가서 재산 관리인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정말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야. 늘 매일 도장 찍고 결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얘의 유일한 것은 뭐냐면 영국에 책을 우편으로 주문을 해. 연극이나 문학에 관한 책을. 그래서 목포에서 해외 우편물이 오는 유일한 집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도장 찍고 뭐 스트린드버그 같은 영국 그 연극 이론 책들 보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거지? 과연 이 두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를 떠나가지고 정말 이 두 사람이 진짜 연인간이냐?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를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는 없습니다. 이들은 딱 세 번 만나요. 첫 번째는 동경 유학 시절에 1921년에 김우진이 와세다로 몰래 튀었을 때, 그때 그래도 이제 3.1운동 직후라서 뭔가 계몽적인 분위기가 유학생 사이에 팽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동경 유학생들이 뭔가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무지몽매한 대중들을 일깨우는 문예순회 공연단을 조직해요. 그래서 김우진이 총연출을 맡고 윤심덕이 배우 겸 가수를 하고 홍남파가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요. 그럼 이때 두 사람이 뭐가 싹트냐? 그때 김우진은 유부남이었고 이미 자식이 있는. 나머지 모든 기록에 의하면 그때 오히려 열차간에서 키키덕대고 저기 휘장 안에서 쪼물락거린 거는 홍남파였다. 그러니까 윤심덕이 집적대내는 홍남파였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김우진하고 둘이가 뭐 그런 관계였다는 것은 전혀 증언이 없습니다. 물론 남녀간에 뭐 알 수가 없는 일이긴 하지. 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김우진은 다시 아버지한테 잡혀오고 목호에 있고 윤심덕이 돌아왔을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힘들게 살 때에 윤심덕이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한 김우진이 윤심덕과 그 동생들이 다 음악가 가족이니까 가족 음악회에 한번 초청을 해요. 그냥 돈을 주면 자존심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아 그냥 한번 놀론답시고 한번 놀러와. 그리고 우리 집에서 좀 연주회를 해줘. 그래서 윤심덕이 동생들을 데리고
목포에 가서 김우진의 그 경복궁 같은 집에서 연주회를 하고 다시 올라온 게 두 번째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에는 분명히 김우진의 마누라도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고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때가 중요해요. 바로 26년 7월 달에 죽기 한 달 전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김우진이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동경으로 혼자 도망가 버려요. 나는 여수를 할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다 끊어버렸어. 그래 굉장히 힘든 막 진짜 그 막 다락방에 가숙을 하면서 예술혼을 불태우게 되면서 이제 그때의 자기 친구였던 소설가 최서혜한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막 진짜 처절해요. 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최서혜한테 편지를 엄청 보냈는데 윤심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근데 세 번째 만약에 이들이 둘이서 다시 감뷰럭스 타고 시모노세키에서 부산 오다 죽었다면 거기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짧은 그때 윤심득은 어떤 제안을 받느냐. 일본에 있는 어떤 레코드 회사가 오사카에 있는 레코드 회사가 26곡의 노래를 녹음하는 조건으로 무려 5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칩 계약 제안을 합니다. 500원이면 윤승덕을 미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윤승덕은 노스웨스턴 대학에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남동생에 이어서 여동생을 유학 보내려는 욕심에 윤승덕은 바로 콜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어차피 유학 갈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7월 23일 날 시모노세키로 가는 배를 타고 오사카로 가요. 이때 김우진은 도쿄에 있었어요. 그리고 7월 25일, 6일 날 녹음을 마치고 윤심득은 돈을 받아서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도쿄를 지나 바로 도쿄 앞에 있는 요코하마항에 가서 동생을 미국에 가는 배에 태워 보내는 것까지만 행적이 확정돼. 그리고 일주일 뒤인 8월 4일 날 아까 그 동아일보에 현해탄의 정사의 기사가 나게 돼요. 그 사이 일주일간에 무슨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죽지 않았다 혹은 타살당했다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을까? 저는 이 세 개의 입장 중에서 타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 왜 길게 윤심덕의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이 여자는 자살할 사람이 못 돼. 자기 동생을 유학 보내놓고 나한테 또 뭔 소리를 했냐면 몇몇 지인들한테 뭐라 했냐면 이제 나 이제 집안에 대한 짐 다 끝났다. 남동생, 여동생까지 보냈으니 이제 보내니까 그러고 난 데 난 이제 내가 갈 거야. 너 갔다 왔잖아. 아니 성악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로 난 유학을 갈 거야. 라고 떠나기 직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들은 사람이 많아.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자신의 삶의 운명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비관하면서 일주일 뒤에 동반 자살을 한다는 게 일단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동을 불태우러 이제 떠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 그럼 같이 죽자. 라고 이렇게 타이밍상 안 맞아. 예를 들어서 동경에 가서 한 1년 동안 예술가로 막 하던데 정말 잘 안 돼. 그러니까 집에 쪽팔리가 다시 자기 아버지 밑으로 돌아가기는 싫고 이제 더 이상 막 의지도 막 흔들리고 막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뭐 예술적 재능이 없었어. 막 이런 정도가 돼야 뭐 자살하는데 아직 꼬지 고사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역시 난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죽기에는 나이가 어리지 않다 이거야. 김우진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이전까지의 26년 7월까지 행적에서 이 둘이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기에는 공간적으로 가치 있는 틈이 거의 없었다 이거야. 처음 유학 갈 때도 얘는 저 남쪽 큐슈에 있는 구마모토로 갔고 윤심덕은 도쿄로 왔다고. 그리고 그나마 와세다에 왔을 때도 같이 있던 시간은 거의 짧았어요. 물론 윤심덕은 자살했을 거라 주장하는 또 몇 개의 증거들이 있어요. 이서구라는 당시 이제 동아일보의 문화부 부장급 중인 사람이었는데 얘가
서울역으로 마중을 나왔어. 이제 녹음하러 가는데. 그래서, 아, 윤장, 이번에 그, 저기, 녹음하러 오사카 가면 돌아올 때, 나 선물, 뭐 사올 거야? 뭐 그랬는데, 윤신득이 그랬다라는 거야. 기차 타기 전에. 죽어도 사와요? 그게 이서구의 증언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좀 살짝 의심스러워. 그 얘기를 했다는 거를 이 사람 말고는 들은 사람이 없어. 그 이 사람은 동아일보의 문화부장이야. 믿기 좀, 약간 좀 어려워. 그리고 토레의, 그 마지막 그 개망신 당한 토레의 단원 중에서 또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증언이 있냐면, 그 이제 연극 깨지고 완전 절망했을 때, 윤심덕이 어느 술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야. 나는 세상의 모든 남자를 증오한다. 자기를 스캔들 미는 걸로 몰아간. 그래서 나는 꼭, 내가 죽을 때는 꼭 남자 한 놈을 꼭 데리고 죽을 거다. 그것도 아주 순진한 남자를, 죄 없는 남자를 꼭 데리고 죽을 거다. 그랬다는 거야. 굉장히 연극적이지? 근데 걔는 충분히 그런 말 하고도 남을 내야. 실제로 그걸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런 뭔가 문학적인 증언들 말고, 나머지 모든 현실적인 요건을 봤을 때, 얘는 자살을 할 사람이 내가 볼 때 첫 번째 아니야. 얘는 자살을 할 이 지구상의 마지막 여자야. 응?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죽었다면 타살당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음반을 녹음한 회사의 이름은 이토 레코드 회사입니다. 일동 레코드예요. 이 회사가 어디 있다 그랬죠? 오사카에 있다 그랬죠? 오사카는 일본의 두 번째로 큰 도시죠. 여러분, 부산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2013년도 부산에 음반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음반사는 다 서울에 있어요. 하물며 1926년에 오사카에 음반사가 있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 음반 메이저 회사도, 그 당시에는 일본은 뭐, 그래도 아시아 제일 잘 살아나니까 메이저 회사가 있었어요. 3대 메이저 회사는 뭐냐면, 빅터 레코드, OK 레코드, 폴리도르 레코드, 세 개가 있었어요. 이 메이저 회사들은 전부 동경에 있습니다. 일동 레코드는 그때 막 생긴 신생 레코드 회사인데, 문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26년도에 만들어졌다가 28년 말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레코드 산업 영감에도 기록이 없어요. 살짝 유령 회사 느낌이 난다 이거야. 자, 이때 윤심덕의 나이가 우리나라에서 30살이라는 걸 감안하세요. 여자가 30살이면 손녀를 볼 수도 있을 나이야. 다시 말해서 상품 가치가 잊히지 않다 이거야. 일본의 메이저 회사 3사는 아무도 윤심덕에게 오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회사가 오퍼를 했어. 돈도 많이 준대. 상품 가치도 없는 여자한테. 그래서 덥석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 회사의 정체가 묘하다라는 거야. 이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의 형식적으로 자회사였어요. 일동 레코드의 모 회사는 일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일본 축음기 회사였다라는 사실이야. 그리고 레코드 회사는 사적 기업이지만 이 당시에 축음기 회사는 일본에서는 국영 기업이었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 독점 기업이었어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여자와 남자의 죽음으로 일본의 국가 독점 자본은 자기의 미개한 자기의 식민지에 오디오 산업과 음반 산업을 동시에 일타쌍피로 열었다라는 거고, 일본 축음기 회사는 그 중에서도 모 회사이자 더 큰 이익을 본 일본 축음기 회사는 일본 국가의 회사이고, 일동 레코드는 바로 그 국가 국영 기업의 유령 자회사였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이것으로 이익을 본, 이들의 죽음으로 이익을 본 원투펀치가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 그 자체였다라는 거야. 근데 일본의 무슨 이상한 동네 자본가가 아니고, 동경의 무슨 회사가 아니고, 바로 일본 정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진 일본인도 아니고 식민지인 한 둘을 희생해서 거대한 한 새로운 신규 시장이 열린다면 결코 이것이 양심에 그리낄 만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본의 국가 독점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그 대상이 윤심득과 김우진이었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기생 데려와서 죽여봤자, 아까도 말했잖아. 기생은 늘 죽는다고, 매번. 늘 자살해. 그러니까 죽더라도 조수미급이 돼야 돼. 자살을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저는 명백히 귀익 자살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의심스러운 게 난 또 있어요. 저는 의심쟁이라. 뭐 의심스럽냐. 제가 아까 이 가사, 사이, 멜로디는 어차피 서양 거고, 가사는 죽인다 그랬잖아. 여러분 듣기도 진짜 폼나잖아요. 이 가사가 발매될 때 당연히 음반에는 작사 윤심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윤심덕이 진짜 이 가사를 썼을까? 저는 윤심덕이 남긴 모든 글을 다 찾았습니다. 잡지에 기고한 거, 편지한 거. 윤심덕은 굉장히 엘리트였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딱 하나 없는 재능이 있었는데요. 글을 존나 못 썼어. 윤심덕이 쓴 글을 보면 정말 지적인 상태를 의심하게 돼. 모든 사람에게 블랙홀이 있잖아요. 윤심덕은 글의 수준이 소학교 수준이야. 그런데 삶에 열중한 가련한 자들아 너희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이거는 윤심덕이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이 가사 절대 윤심덕이 안 썼다는데 저의 전재산과 왼쪽 팔목을 합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토 레코드와 윤심덕이 맺은 음반 취입 계약서 26곡 안에는 사이청비라는 노래가 계약서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약적 관행을 굉장히 중시하는 본인이. 근데 26곡 다 녹음했어. 계약대로. 근데 그 계약서에는 사이청비라는 노래는 없었어요. 애당초에. 그런데 정작 윤심덕이 죽고 난 뒤에 나온 노래는 사이청비야. 딴 사람이 부른 건 아니에요. 나중에 윤성, 그때는 윤성덕 여동생은 이미 배를 타고 떠났기 때문에 자기 몇 일주일 뒤에 자기의 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냐면 미국까지 가는데 한 달 넘어 걸리니까. 윤성덕이 귀국해서 이화여대 교수가 되자마자 딱 한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또 29년도에 한국이 딱 집어져. 우리 언니는 절대 자살하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그 노래를 녹음한 건 맞다 이거야. 자기 언니하고 자기가. 근데 계약서에는 없는 노래를, 녹음 기간은 고작 이틀인데, 계약서에는 없는 이 노래를 어떻게 녹음한 거지? 저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뭔가 누군가 이것을 기획했을 거야. 일축이든, 뭐, 일동이든. 나는 이 멜로디를 선택한 것도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에요. 왜냐면 윤성덕이나 윤심덕이나 다, 어쨌거나 서양음악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멜로디는 이미 알고 있는 멜로디야. 그러면 누군가가 미리 먼저 한국인 극작가에게, 작사가에게, 그때는 작사가라는 직업도 없지. 그때 글을 쓰는 사람에게 이 죽음을 찬미하는 내용의 가사를 쓰실 수가 있을 거야. 이미 만들어 놓고 26곡의 녹음이 끝났어. 그런 뒤에 이 죽음의 기획자는 아, 우리 얘기가 계약서는 없는데 오늘 기분 좋게 녹음이 끝났는데 서비스로 한 곡만 더 녹음을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연습도 안 했는데? 근데, 뭐, 다 아시는 멜로디에, 이런 가사에 노래면, 초견으로 그냥 보고 녹음도 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 아마 윤심덕은, 그러니까 윤성덕은 아무런 의심 없이, 뭐, 그냥 한번 부르는, 뭐, 한번 부르는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노래를 이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본래 4분의 3박자의 노래인데 녹음은 3박자와 4박자를 박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윤심득과 윤성득은 기생 출신이 아니에요. 민요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박자를 내 마음대로 부르는. 딴 다른 녹음은 정확하게 박자를 지키면서 녹음했는데, 이 노래는 어떨 때는 3박자 있다, 어떨 때는 4박자 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8분에 6박자 있다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연습과 준비 없이, 그냥, 연습하듯이 그냥 한번 불러본, 그런 녹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사이 찬미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굉장히 뭔가 많은 음모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본다 이거예요.